자, 이렇게 좀 스틱을 좀 펼쳐놨는데, 이게 뭐 어떤 스틱인가요? 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 현선 씨.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스틱은 폴딩 스틱이에요. 요즘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 이렇게 배낭 안에 쏙 넣어갖고 다니실 수 있게 짧게 해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런 폴딩 스틱 제품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이제 네키하고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이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게 가장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를 이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자체로 제작을 한 이제 저희 이제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요네 가지 상품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카본 스틱이고요. 카본이고요. 예, 소재가 카본 스틱이고, 또 그다음에 알루미늄 합금 제품이 있어요. 알루미늄 합금 제품이 있는데, 요 제품은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하고 네키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제품하고. 무게는 일단 어떤가요? 카본과 저 알루미늄 쪽하고. 근데 무게는 들어보셔서도 그거는 무게 차이를 확 느끼실 수 카본이 훨씬 있어요. 가벼운 거죠? 카본이 훨씬 더 가볍죠. 네네네. 카본이 훨씬 더 가볍고 무게가 이제 알루미늄 합금이 조금 더 무게가 나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무게기는 한데 카본이 조금 더 가볍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은 요즘 와이어 제품으로 돼 있어가지고 사용 방법이 되게 간편하게 나왔어요. 저희 제품으로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 그게 이제 락8848에서 자체 제작한 지금 상품이죠? 네, 자체 제작을 한 상품이라서 이 제품도 다른 제품들하고 못지않게 손색이 없고 네네. AS도 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로 이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선적으로 이제 사이즈는 대체적으로 이제 와이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어요. 여성용으로 이제 기장이 조금 짧은 것과 남성용으로 기장이 긴 거. 아, 그거는 남성용, 여성용이 구분이 되어 이제 있군요. 남성용, 여성용으로 얘기는 하지만 여성용도 여성분들도 키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이즈가 긴 남성용으로 쓰는 거 남성용을 좋고, 하셔야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제품이 처음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딱 아유,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간편한데요? 이렇게 짧게 돼 있어요. 제품이 이렇게 네네네. 짧게 돼 상당히 짧은 것 있어가지고 같은데요? 배낭 요즘에는 네네. 배낭 겉에다 이렇게 걸고서 다니지 그렇죠. 않거든요. 뭐한 그리고 20리터 배낭에도 들어가겠는데요? 20리터 배낭에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이제 그 해외 나가시는 분들도 배낭 안에 쏙 그렇죠,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기내에도 같이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기존에 이 스틱들 접은 거보다 비교해도 상당히 짧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번 보여주실 다른 거예요? 제품들도 거의 길이는 그다지 비슷합니까? 이렇게 막큰 차이는 있지는 아, 않지만 이건 블랙 이것도 전부 다이아몬드 제품이고. 3단인가요? 다 3단으로 3단. 이루어져? 보시면 길이는 그다지 이제 큰 차이는 없어요. 아, 차이는 없구나. 큰 차이는 없는데 비슷한데. 요즘 다요 정도 사이즈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카본이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실 때 처음에 요 밑에 부분을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여기 이제 길이를 딱 하면 요 부분이 이제 돌출이 돼야지 이 밑에 부분이 빠지지 않고 고정이 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기 고정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높이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 아, 네네. 항상 스틱은 여기 사이즈가 나와도 있고 예. 스톱 이상 올리시면 안 되는 안 거.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고정을 딱 하셔가지고 이걸 딱 채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락을 잠그신 다음에 네네. 뭐 산호분들이야 산행을 많이 하셔가지고 스틱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올라가실 때는 이제 내 팔의 직각이 되게 이제 이렇게 직각이 되게끔 해서 올라가시고 사실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짧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가장 기본이 직각이 되게끔이고 내려오실 때는 좀 기장을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높게 해서 하시고 다니시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블랙 다이아몬드나 이런 브랜드의 레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8848 자체 제작한 것이 굉장히 가격 차이가 가격 있죠. 차이가 조금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왜냐면 저희는 이제 신생 기업이다라고 할수 있어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해드렸고, 화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한 30만 원대가 훌쩍 넘어가는데,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드리고 하면은 20만 원, 30만 원 초반대나 20만 원 중후반대 정도 가격까지도 살 수는 살 있지만 수 있고, 8848 거. 저희 8848 거는 이 제품은 저희가 세트에 이제 9만 원.
아, 한 네. 세트에? 네, 한 세트에. 엄청난 차이가 있군요. 예.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카본, 저희가 이제 직접 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 AS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도 직접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셔도 진짜 손색 없는 제품이라. AS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요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네. 되는데. 뭐 뭡니까? 아, 요거는 이제 폴딩 스틱이 아니고 이제 요즘에는 옛날에는 스틱들이 이렇게 돌리는 스틱이었었는데 네네 그랬죠. 요즘은 돌리는 스틱을 많이 사용을 안 하죠. 안 하죠. 예. 원터치 이게 터치 그립으로 이렇게 그냥 원터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끔 해가지고 길이 예. 조절이 훨씬 더 편하게. 예예. 예. 그리고 예전에 돌리는 거는 이제 약간 겨울철에는 수축이 되거나 네네. 그래서 헛 도는 경향이 있었는데 예. 요거는 이렇게 이제. 한 번에 간편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헛도는 게 없어요. 아. 그래서 그것도 락을 잠그는 게 있네요. 딱 그렇게 잠궈서. 예. 길이 조절을 네네네. 돌려서 하는 게. 그렇군요. 이제 아무래도 폴딩보다는 가격이 길죠. 예. 가격도 길이도 길게 나오기도 하고 예. 가격대도 조금 더 저렴하고 저렴해요. 네, 아, 그런 네.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두 가지 예. 쓰시는 분들이 요즘에는 돌리는 것보다는 이런거나 아니면 요 제품들이 가장 네, 맞습니다. 많이 예. 쓰는 제품입니다. 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